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 속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금 밝은 것보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중세에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을 통하여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수가 소수의 그 권리를 빼앗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자기들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많이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유럽에 가서 보면 기독교가 침체하게 됐던 한 원인도 이런 종교적인 이단 시비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일에 저렇게 쓸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신앙적 갈등이 많이 오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느 동네에 착한 남정네로 안다면 그 남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희생을 했다 해도 참 좋은 의인은 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그 희생이 나의 죄까지 사해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이것은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아주 치열한 우리 신앙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온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온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온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외에 내가 뭔가를 덧붙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예수님 혼자서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덧붙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고, 나의 업적과 공로가 쌓여야 되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싸움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베드로후서는 베드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교주의 말을 알아야 된다든지, 누구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내가 전도를 한 10명쯤은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분이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나쳐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 하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쳐버렸어요.
그래서 헛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던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지시한 땅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갔다가 점점 자기 마음대로 남방으로 가다가 에이 그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여 저 사람은 이단이니까 죽어마땅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중세의 종교 재판이고요. 그게 아니고 아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이단을 알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로서 그들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제부터 몇 곳을 좀 찾아보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찾으셨나요? 9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쭉 나타나면서 이걸 결론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것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거 배우면 돼. 근데 여러분 그 죄는 교육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공적을 쌓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죄는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피만이 온전한 피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잖아. 아 내가 말이야 성경을 잘 알잖아. 내가 신학을 공부했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런 선한 일을 했잖아. 그러니 나는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옛날에 능력 행하는 사람들, 귀신 쫓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조금 죄를 진다 해도 하나님이 용납해 줄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이런 표적이 보이잖아. 이러면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도 귀신 쫓아요. 쫓는 거 보셨습니까? 아, TV를 안 봐서 모르는구나. TV에 다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도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 표적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왜요? 죄는 불법이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봤는데요. 3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가 불법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능력을 행한 나이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찾아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널 알지 못해. 그 불법이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거 고린도전서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죄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것 행하면 우리는 아우 나는 내가 능력 행하는데 내가 선지자 목사인데 막 이런 소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한 절을 보겠어요. 요한 1서를 지난번에 배웠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는데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불법을 행하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아무리 그가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뭐 남들보다 굉장히 뭐 요란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불법을 행하고 죄가 여전히 있으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마지막 때 마귀가 가는 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1절이에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가둬놓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그리고 그 사자들을 위하여 가두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요, 마귀의 것이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끌려가서 갇히는 그곳에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우셔서 그 죄를 없애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언제요? 내가 착한 일 할 때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깨달았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던 자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환경이 달라져요.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가 이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요. 전에는 지옥 갈 자가 멸망당할 자가 이제는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신앙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대한민국 땅에 교단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것처럼 보여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혹은 뭐 침례교, 성결교 그 다른 것 같은데도 틀리다고 안 하고 다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그걸 아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걸 강조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왜? 전도하려니까. 성결교단은 자기의 그 중생을 강조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침례교는
침례교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순복음교회는 성령 체험을 강조해요. 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들이 다 누구를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달라도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다 그러는 거죠. 구원의 길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교회 가도 어느 교파 가도 이 이야기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복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14만 4천 숫자 채울 때까지 막 뛰어다녀야 돼요. 우리 있는 대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부터 격리되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이 그 말세라고 그러면서 막 사회도 가정도 직장도 막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 기적들과 이사 같은 게 나타나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게 종속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구원을 못 받게 되는구나. 구원은 사람 쫓아간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뭔가 막 어깨가 떨리고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뭔가 막 보여야만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기가 출생하면 서서히 바뀌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점점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성령이 막 괴로워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이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게 되고 이제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도요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 사람은 화인받은 자와 같대요. 산 사람은 안 씻으면 답답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안 쉬면 10분을 못 버텨요. 한번 다 같이 코를 한번 꽉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입을 딱 다물이고 그리고 얼만큼 버틸 수 있나요? 아니 그만하세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많이 못 버텨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숨쉬는 건 기도하는 것과 같다. 기도하는 게 숨쉬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얼마 지나다 보면 먼저 영이 막 칼칼하고요. 그리고 막 속이 뭐가 막 번잡하고 힘든 거예요. 숨을 꽉 잡고 있으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물놀이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얼굴을 물에다 콱 박고서 누가 오래 버티나 해보자 그러고 해본 적 있나요? 안 해보셨구나. 그 해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끝까지 이러고 버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중간에 살짝 들어서 안 들었나 보고 또 다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됐든 오래 버티게 해봤자 그렇게 못 가요. 금방 팍 터뜨려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똑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근한 거예요. 이 강가에서 저 강가까지 비틀걸음을 걸으면서 그 말씀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짐승들도, 산에 사는 짐승들도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민가로 막 내려와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인데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왔다가 사람 보면 후닥닥 도망가면서도요 그렇게 막 먹을 것 찾아서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들어야 살겠으니까. 그래서 속상하다,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어떻다 막 이러다가도요 교회 한두 번 빠지잖아요.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공고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돌아가신 양반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딱 보면 똑같아요. 눈, 코, 입 똑같이 생겼고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저렇게 화초가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래도 저거는 이미 뿌리에서 뚝 잘라져서 스폰지나 아니면 세코챙에 탁 꽂혔잖아요. 우리는 저것은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죽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에 딱 붙어있는 건 가을이 오면 시들어서 노랗게 돼도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봄이 오면 다시 피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늙어서 육신의 겉모습은 후퇴할지라도 우리는 봄이 오면 싹이 다시 올라오고 새롭게 변하는 나무들처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그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이 땅에 재림하듯이 천사들과 함께 만남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그 영생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복을 주는 거지 시체에게 거기다가는 덧입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양반은 아무리 별 가지고 꾸미고 뭐 별로 다 해도요 결국은 썩어요.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 그 죽은 시체에다가 그냥 알코올을 넣고 특수장치를 해갖고 안 썩게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유리관 속에다 넣어놓고 그런 걸 해요. 베트남에 가도 호치밍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해놔요. 그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만 이미 영혼이 떠나면 그건 죽고 썩게 됐거든요. 안 썩게 하느라고 그걸 얼마나 1년이나 2년 만에 또 가져가서 방부제 처리하고 썩은 거 다시 보완하고 그걸 가져와요. 이 건물도 오래되면 여기저기 낡아지면 또다시 땜질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죽은 시체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봤자 썩은 시체예요. 그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먹이고 입히고 꾸미고 그리고 오늘도 사람들과 만나고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붙어있어야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입히시기도 하고 영과 육이 복을 받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복받은 자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의 영과 그리고 그 육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기도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러니 살아있는 자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밥을 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살아야 돼요.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나이가 돼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니고데모처럼 그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이건 육신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다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영으로 나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요. 아, 그럼 목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쭤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이 날 위하여 대신 흘리셨던 그 피로 싹 나의 죄가 사해집니다. 죄가 떠나가면 죄 뿌리를 받고 있던 저주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죄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마귀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떠나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성경의 수많은 언약들이 그때부터 나에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66권에 가득 차 있는 수천 가지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업적 쌓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업적이 없어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그 복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거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누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에 한번 5장인데요.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서부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또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이에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찾으셨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잔 복이 있네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보다 더 귀한 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합시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바로 믿읍시다. 무엇을요? 그분이 날 위하여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것을 바로 삽시다. 날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